그 DRX 대표님이 사주셨고요. 그 정장은 너무 이쁜데 좀제 저한테는 좀 약간 제가 소화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분위기상 할 각이 없어 보여서 안 했습니다, 저는. 일단 경례 때 다들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 가끔 막 생과 같은 거 하면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느낌 같이 있는 느낌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전체적으로 2주 굉장히 잘 보낸 것 같아서 준비는 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 옮긴 게 호텔이 너무 좋아서 잠도 잘 오고 먹을 것도 맛있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 컨디션이 너무 많이 좋았어. 누구한테 주안점 TS라 할때 주안점은 아무래도 이제 TS도 미드 파워 굉장히 강한 편이고 TS도 미드 파워 J2 미드가 되게 잘하기 때문에 미드 주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미드랑 이어지는 미드 정글. 약간 TS랑 할 때는 미드 정글 힘싸움이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 뭐 약간의 실수나 해프닝 같은 것들도 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도 그거대로 저희한테 득이 되게끔 이제 잘 메꿔가지고 TS 경기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버전은 그 버전 좀 바뀌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스크림에서 현재 메타 파악을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팀들과 골고루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역의 팀들과 다양하게 해봐야 이제 어떤 현재로 어떤 메타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 지역마다 그 생각을 좀 맛을 보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저희한테 가장 착한 스타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탑에 탱커를 했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탑이 했을 때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 그 상황이 쓰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지고 되냐, 안 되냐, 있느냐, 그런 것에 그에 따라서 따라서 혹은 조합에 조합에 따라서 따라서 이제 네, 그때 다양한 다양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스테이지 스테이지 인까지는 탱커가 등장한 쪽이 더 이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제가 돌고 북쪽에 네. 나왔었는데 딱히 이블린이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언제나 북쪽에 시야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 팀이 좀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항상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 팀들과 스크림 해보면서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챔피언들은 다 확인을 한것 같고 이제 그 챔피언들 안에서 좀 디테일적인 상성 구도나 그런 걸좀 확인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조별 리그를 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뭔가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만의 이제 단계로 이제 좀 성장해보면서 좀 확인을 받는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트위치 라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미드 베인이나 그런 픽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되게 무난하게 갔을 때 상대방의 조합을 카운터 치는 픽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픽들이 이제 플레인 다음에서 좀 통하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리그에서 방송을 했을 때 라인전에는 문제점도 느꼈는데 이제 빵톤을 운영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고 이제 스크림 하면서 스크림 하거나 이제 와서 빵톤 좀 많이 해보면서 운영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아무래도 첫 경기에 쿼드라카를 펜타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멋진데 완전 절박하다. 아 진짜 스테이크 티리언 크다.
심하게 세팅했어. 이거는 아직 한 경기 심지어 단판이라서 너무 딱 맛을 살짝 보지 못한 느낌이라 뭔가 소감을 말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아마 금방 질문 정확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